21일, 22일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입니다. 이 아마존의 가장 큰 이벤트인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셀러인 저희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잘 팔리시는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프라임데이 전에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셔서 여러분 매출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아마존 창업 시작하였습니다. 첫 상품도 보냈었고 브랜드 등록 위해서 변호사도 만났었죠. 첫 상품 판매에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리뷰도 받았고 인터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에 아마존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판매를 하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위에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아마존 창업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요. 자, 오늘 배경은 좀 다르죠? 오늘은 항상 찍던 곳이 아니라 제가 지금 차 안인데요. 저의 그 데일리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UPS에 물건을 드랍해주고 와서 이제 잠깐 시간이 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UPS가 집에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픽업 부르지 않고 일부러 드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차 뒤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이거 보이시죠? 이게 카트예요. 그래서 아마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차를 이런 세단이 아니라 좀 픽업트럭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밴 같은 거를 샀을 텐데 그때 못 모르고 이제 세단을 이제 계속 타다가 지금 아마존 사업이 이렇게 돼서 이제 매일 카트를 뒤에 세단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UPS에 드랍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보내는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부 쪽 3PL로 통해서 가는 것들은 이제 거기서 보내고 또 제가 직접 검수하고 보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이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제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저희 셀러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에 잘 팔릴 물건은 뭘 해도 잘 팔린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잘 팔리고 리스팅 최적화 안 해도 잘 팔린다. 예,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제품 중에 하나도 신경을 좀 덜 써도 많이 나가는 제품이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 제품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제품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 안 하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제품이 판매가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덜 되거나 뭔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조금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프라임데이 전에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죠?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판매량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프라임데이 때는 매출이 오를 수 있습니다. 월 매출은 이 프라임데이가 선언되고 나면 월 매출이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미국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미국의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프라임데이 때 트래픽이 많이 와서 이제 많은 클릭을 아무래도 받을 텐데 여러분들 제품이 많은 클릭을 받은 다음에 많은 판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리스팅 최적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리스팅 최적화의 가장 필수 조건인 이 첫 번째 이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아마존에서 여러분들 모바일로 제품 검색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이미지는 왜 이렇게 작게 나올까? 다른 경쟁사 제품은 좀 크게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똑같은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아마존의 이미지를 올리실 때는 공백이 최대한 없게끔 1번 이미지를 올리시는 게 여러분들 제품이 크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제품을 놓고 A와 B가 있을 때 이렇게 공백이 있는 이렇게 정사각형 사이즈로 올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미지가 좀 작게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품이 공백이 거의 없는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자르셔서 올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품이 모바일에서 이렇게 좀 더 크게 확대돼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좀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내 이미지가 좀 작게 나온다 한다면 최대한 공백이 없이 이미지를 올리고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자 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트래픽이 데스크탑 트래픽하고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이 모바일에서 크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리스팅에 동영상을 한 개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꼭 동영상을 한 개만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 동영상을 두 개, 세 개 같은 리스팅에 올릴 수 있는데요.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모바일 최적화 영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바일 최적화 영상은 무엇일까요? 요즘 여러분들 인스타나 유튜브 보시면 인스타 릴스도 그렇고 유튜브 숏 영상도 그렇고 이 핸드폰 세로 영상으로 찍은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이고 각 플랫폼에서도 밀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실제로는 핸드폰으로 많이 트래픽을 확인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최적화된 이 세로 영상들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존 제품 페이지에도 이 세로 영상을 올리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핸드폰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 기존의 영상들은 이렇게 작게 나오지만 새로 영상들은 좀 인스타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 영상처럼 크게 나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팅에 제품을 올리시고 여러분들 리스팅에 동영상을 여러 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정사각형 비율에 그런 영상을 올리시는 것도 추천하지만 새로 영상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새로 영상으로 핸드폰 비율로 찍어가지고 뭐 언박싱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스톱모션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넣어주신다면 휴대폰에서 고객들이 여러분들 영상 볼 때 풀 스크린으로 새로 모드로 보실 수가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아직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셀러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적용하고 나서 이 영상 찍으려고 좀 적합한 예를 찾아봤는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만큼 많은 셀러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꼭 이 부분 추가하셔가지고 프라임데이 때 많이 클릭을 받아서 더 높은 구매 전환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바로 한번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품이 이미 프로모션을 셋업하신 분들은 이제 프로모션 이제 셋업하신 거에 효과를 보실 거고 만약에 쿠폰 같은 거를 조금 더 셋업 하나도 안 하셨다 하신 분들은 이제 쿠폰 같은 거를 셋업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프라임데이 전용 딜은 이미 프라임데이 전용 프로모션은 이미 신청하기가 지났기 때문에 예전에 제 영상 보고 신청하신 게 아니라면 늦으신 거라면 일반 쿠폰이라도 셋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1리틀 안에 여러분들께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요. 프라임데이 때 여러분들 1매출 최고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상황과 프라임데이를 제가 작년에 겪었는데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지난번 메모리얼데이 이후로 많은 분들이 매출액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현지 소식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거의 back to normal 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도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도 거의 벗어가는 추세이고요. 제가 어제 이제 델리 가게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손님이 그 주인한테 back to normal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많이 일상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휴가철에 맞물리고 또 방학기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놀러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 몰렸던 트래픽들이 이제 소비가 외부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존 트래픽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이와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활동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판매가 수직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는 대표님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분은 아웃도어 용품을 판매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매출이 요즘 수직 상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뭐 홈 쪽에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매출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들 경험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데이가 선언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프라임데이 때 쇼핑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좀 닫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이제 1 매출은 프라임데이 때 최고 기록을 찍을 수 있지만 월 매출로 보면은 프라임데이 낀 달이 매출액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휴가철도 아니었고 또 휴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폭발적인 좀 쇼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올해는 지금 이번 달에 프라임데이가 있기 때문에 휴가철에도 맞물렸고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끝난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이제 프라임데이가 지나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차 안에서 간단하게 UPS 드랍 해주고 나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백투 노멀 시대로 들어가면서 미국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프라임데이 며칠 앞두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 리스팅 최적화에 대해서 하루 이틀 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서 경험을 공유한 부분도 있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의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틈틈이 영상 제작해서 올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코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